각질부가 없고 건조하지 않은 틴트가 있대. 이거라고?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누아즈립. 세상에, 컬러감 봐. 벨벳이라서 건조함이 없고 모든 톤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린다고? 이거 진짜 컬러 치트키네.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지. 각질 부각 없이 잘 발리는 것 봐. 팁도 완전 유연해서 가볍게 발린다고. 통과! 이번엔 잘 발리는지 봐야지. 와 대박, 너무 부드러워. 두 번 발라도 예쁜데? 더 바르라고? 이거 더 발라야 돼요? 발림성은 좋으나 바르는 건 실패. 틴트 하나로 메이크업을 하라고요? 그래, 이게 요즘 뭐 대세니까. 요즘 섀도우로도 많이 쓰더라고. 볼에도 발라봐야지. 역시 립은 입술에 발라야 제일 예쁘지. 발색은 좋은데 착색력도 있어야 립 쓰는 맛이 나지. 어디 한번 지워볼까? 오, 착색 좀 있는데. 착색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. 통과!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. 아트클래스 누아즈립.